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예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불교에는 답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안락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은 우리 이제 거리계 신부님 또 우리 부교의 스님들 역할을 잘해서 정말 그 사랑과 자비를 충분히 그 포교를 통해가지고 부산 시민이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오늘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는 사랑을 실천 잘하지만 오늘 또 스님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이번 성탄이기도 더 우리 부산 이 시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겠습니다. 서로가 동등하네. 우리가 먼저 목표를 누리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통한 여러 분들의 그런 행복이 보장이 된다면 열심히 우리 신부님과 스님네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오늘 계기를 해서 기초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큰 걸음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교구도 잘 받들어가지고 늘 기억은 합니다만은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또 스님 계시는 법무사님 담아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해주겠습니다. 한번 대문 만복내라. 문을 열니까 만복이 온다. 뜻과 같이 잘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내용이.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직접 제가 썼습니다. 제 이전에.